스쿼트보다 쉬운데 힙업효과 최강인 F립 대표 운동 브릿지. 같은 브릿지 동작도 이렇게 하면 엉덩이만 파이고요, 이렇게 하면 허리만 아픕니다. 오늘의 브릿지 포인트 3가지만 배워가면 하루 기본 브릿지 20개씩 3세트만 챙겨도 힙업, 동그란 F립, 허벅지 사이 위쪽 이별, 억밑살 제거, 나아가 뒤태 탄력까지 한 번에 만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필요한 설명은 프리뷰에서 다 했으니 바로 브릿지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브릿지 동작을 더 정확하게 배우기 위해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나 집에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 휴지예요. 새 두루마리 휴지를 무릎 사이 끼고 발 사이 간격, 주먹 간격, 발 위치는 엉덩이 들었을 때 무릎 아래 발이 오는 위치 정도에 놓아주세요. 엉덩이 가볍게 내리고 양손 가볍게 엉덩이 옆에 두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무릎 사이 꽉 조이는 힘. 우리가 일상 속에 쓰는 다리는 안쪽 허벅지와 아래쪽 허벅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이는 힘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버리면 골반의 외회전이 살짝 일어나면서 엉덩이 조이는 힘이 너무 과하게 쓰입니다. 이렇게 운동을 계속할 경우에 엉덩이가 볼록하게 예뻐지는 게 아니라 옆이 움푹 파이게 돼요. 그래서 브릿지 동작하기 전에 안쪽 허벅지 힘을 충분히 깨워주고 동작 중에도 계속 사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이는 중에도 그냥 잠깐 조였다 푸는 게 아니라 계속 갈수록 더더더더더 조인다는 생각으로 안쪽 허벅지 힘을 충전해주세요. 더 휴지를 찌그러뜨려서 무릎 사이 뼈가 만나겠다는 기세로. 자, 바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무릎 사이 조이는 힘은 유지한 채로 엉덩이 부분을 말아내는 힘을 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첫 번째 포인트를 충분히 준 상태에서 이 힘이 풀리지 않게 엉덩이를 조여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찬가지 두 가지 주면서 10초 기다려 볼게요. 무릎 사이 조이는 힘은 계속 갈수록 더더더더 주고 엉덩이 조이는 힘도 계속 갈수록 더더더더 주세요. 두 가지 포인트 동시에 집중하면서 마저 기다려 볼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1, 2포인트 힘은 그대로 준 채로 엉덩이 드는 힘까지 추가하면 끝입니다. 자, 여기서도 같이 기다려 볼게요. 무릎 사이 조이는 힘 계속 주고 꼬리뼈 풀리지 않게 말아내는 힘 계속 주고 엉덩이 하늘 위로 올리는 힘 계속 주겠습니다. 여기서 옆에서 봤을 때 무릎부터 골반, 이 가슴 앞쪽까지는 일자선상이 되도록 쫙 펴지도록 최대한 올려주는 게 좋은데 이때 꼬리뼈 많은 힘이 풀리고 이렇게 허리만 꺾이면 당연히 허리만 아프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릎 조이는 힘을 푼 채로 엉덩이만 과하게 올리면 엉덩이가 예쁘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움푹 파이는 근육으로 발달합니다. 자, 우리는 약한 힘을 깨워주기 위해 세 가지 포인트 집중하면서 무릎 사이 조이는 힘, 꼬리뼈 많은 힘, 엉덩이 드는 힘인데 배를 드는 게 아니라 이 엉덩이 자체로 올려내는 힘, 세 가지 힘 그대로 가져간 채로 업앤다운 10번만 진행해 볼게요. 하나, 올라올 때 후, 둘, 후. 중요한 게 엉덩이 올리는 동시에 세 가지 포인트 힘을 더 강하게 주는 거예요. 내려갈 때도 굳이 그 힘을 풀지 않지만 엉덩이 올리는 동시에 조이고 꼬리뼈 말고 엉덩이 올리고 새 힘을 더 주는 겁니다. 넷, 여기서 미세하게 엉덩이 올리는 동시에 무릎 조이는 힘이 살짝 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힘을 잘 줄수록 우리 항상 스트레스 받는 허벅지 위쪽 제일 사이가 빠져요. 몇 개 했죠? 세 개만 더. 올라올 때 후, 하나만 더. 그대로 엉덩이 내려줄게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브릿지 기본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브릿지 동작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응용 동작이 있는데 이렇게 분절로 컨트롤하는 브릿지 혹은 무릎 사이에 밴드를 끼고 밴드 여는 힘을 충분히 준 상태에서 브릿지 하는 동작도 있고요. 싱글 레그도 있고요. 저희 루틴에도 많죠. 많은데 각 동작의 응용 동작은 그들만의 좋은 효과와 장점이 따로 있지만 항상 기본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응용 동작의 효과도 훨씬 높일 수 있어요. 기본 브릿지 동작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두 포인트가 올릴 때 엉덩이를 올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배를 들어버린다든지, 그럼 허리가 과하게 꺾이겠죠? 혹은 배를 그냥 내밀어 버린다든지, 그래도 마찬가지 허리 쪽에 과한 부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상태에서 얘를
골반을 잠궈주는 힘으로 이렇게 버텨주셔야 되는데 다 잘 올리고 여기서 골반을 살짝 풀어버려요. 얘를 최대한 꽉 잠궈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으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1번 무릎 사이 조이는 힘을 준 채로 꼬리뼈를 말아야 엉덩이 밑쪽과 허벅지 사이 제일 위쪽이 진짜 불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동작을 정확하게 하더라도 불편함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햄스트링에 쥐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기존의 긴장이 과해서 발생되는 저림이기 때문에 저희 종아리 스트레칭을 한 세트만 하고 이 브릿지를 진행하셔도 그 저림은 싹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릎 통증이 발생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무릎 관절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동작을 더 정확하게 하기보다는 발 위치를 기본 위치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가져가서 진행하면 올라갔을 때 이 무릎 각도가 더 커지면서 관절의 부담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쉬운데 포인트를 잡고 나니 자극과 정확성이 훨씬 올라간 게 바로 느껴지시죠? 그럼 다음 내내지 이 시간엔 요통 완화, 라운드 숄더 교정, 팔뚝살, 등살 제거의 효과 원탑인 소환 동작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배운 한 가지 운동, 힘들고 어려운 열 가지 동작 부럽지 않습니다. 올바른 운동 방법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가 지킵시다. 안녕.